네, 일단 간판주 어떤 종목으로 좀 우리 전략 좀 잡아볼까요? 네, 신세계 일단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소비 관련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 현재 시장 상황이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뭐 코로나를 물리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공존하면서 좀 살아나갈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시대가 좀 조금씩 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봤더니 바로 이제 소비 섹터인 컨택트 관련주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한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현이 되면서 굉장히 좀 내리막길을 많이 좀 걸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또 재편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장 내달인 이제 10월 달쯤에는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또 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또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컨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왜 신세계냐면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 상태를 그동안 좀 유지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화점 매출에는 사실상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간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기준선이 이제 100인데 100 이상을 지금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또 나날이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음에 따라서 이전보다는 조금 확산 개념에 조금은 안전 불감증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히려 백화점 매출은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세계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면적이 굉장히 좀 가장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조금 회복될 경우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델타 변이에 따른 현재 과매도 현상에 따라서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봐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델타 변이 재확산에 따라서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20%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금 반등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경기 회복 시에는 추가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네, 32만 5천 원, 네, 전고점 부근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세계에 좀 주목해 주셨고, 내일 장 한번 우리가 시초가를 공략해 볼 종목으로 지켜보시죠. 자, 우리 정대현 팀장께서는 원격 진료 관련주 지난주 왜 이렇게 올랐죠? 네, 지난주 일단은 뭐, 그래요. 그런 건 아니어도 어찌 보면 위드 코로나라는 코로나? 같은 맥락인데, 위드 코로나가 하루 코로나가. 이틀이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그렇죠. 위드 코로나를 바라는 사람이 아무 많을 겁니다. 저조차도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로 각이 왔던 첫 일환으로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1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소아 확진자라든지 그리고 소아 보호가 필요한 대상들, 확진자 중에서 소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한 3천 명가량 이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경증이라든지 그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소위 경증으로 끝난다든지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완치가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까지 격리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격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증 환자가 또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를 이제 속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는 작년 3월달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7월달에도 나왔었고, 지난주 금요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찌 보면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여기에 좀 그치다 보니까 상승세가 나왔다가 단기간에 끝나버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이 있었다가 또 식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다시 한번 이제 또이 시세가 난다라는 건 그만큼 단기간 기대감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 기대감에서 실현 가능성으로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종속회사인 하이케어넷을 통해서 헬스케어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P 서비스라든지 원격진료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묶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선정보 외에도 비트컴퓨터, 라이프 시멘텍스 같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추후에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결론 뭐 신세가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기대주라고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고 좀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7월 달 날짜를 보시게 되면 7월 9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는데 요 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원격 진료된 얘기가 나왔던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격 진료된 기대감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3,400원을 돌파시키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다시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지면제 그 현재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잡았습니다. 목표가를 4,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전고점 부근인 3,400원에 한번 설정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은 사실 올해 2분기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후 하반기에는 실적 네.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가요? 말씀하신 게 테마라는 얘기가 네. 좀 걸려서. 그렇죠. 네. 테마주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 가장 좋은 예가 대선 테마잖아요. 네. 실체 없이 갔다가 실체 없이 네. 식어버리는 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기대감에서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대감에서 실행 가능성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실행 가능성 실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적 부분들도 뭐 대박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네. 그러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점 듣고 싶었어요. 대박 나진 않을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것도 실적이 조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예, 기대를 하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분석가 전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